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 식사 들어오세요. 백반, 백반. 나 백반이요. 아, 근데 왜 리무진에 밥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오, 퐁당퐁당이다, 퐁당퐁당. 야, 우리 저기 플레이어 주인공들이다, 진짜, 네 명은. 아,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음악 그만 듣나 보네, 이제. 다시. 어, 뭐야? 스테이크요? 아침 스테이크? 우와! 잠깐만, 일단 먹어요? 시작해요? 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제육! 오, 뜨끈뜨끈해! 와, 와인 안주 나왔다. 플레이팅도 이거 모형 아니야? 모형 아니야? 응? 아니야, 따뜻해. 우와! 우와, 대박 사건이다. 감사합니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얘기해줘야 되겠다. 왜요? 뭐야, 형님? 이걸 먹으라고? 동현아, 예. 중요한 얘기 할게, 형이. 중요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네. 플레이어 시즌2 컨셉이야, 이제. 어? 어? 앞에 뭘 붙여놓잖아요. 이게 시즌2 컨셉이야, 이게. 어. 뭐, 뭔데요? 뭐야, 뭐야? 앞에 뭘 붙여놨는데 볼게요. 아, 뭐야? 개그맨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아, 스테이크 맛있다, 근데. 맛있어. 한우채 끝이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조식을 즐겨주세요. 퐁당퐁당이다, 퐁당퐁당. 어, 퐁당퐁당이 또 악기까지 할 줄 알아? 어? 진짜 악기를 바닥에. 뭐야, 저거? 소주병 뭐야? 부츠씨! 뭐야? 소주병 뭐야? 뭐야? 어? 아이. 아니, 꼭 이런 데 오면 꼭 사계를 들더라, 비발디 사계를. 사랑의 인사해, 바보야. 사계, 사계. 형, 이거 라스베가스 블루맨 쇼처럼 퐁당퐁당 쇼가 있네요, 형이. 호주 코미디 페스티벌 같다. 알지?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복고패. 저 플레이어 1등 공신들이셔, 진짜로. 맞아요. 맞아, 아, 뒤에서. 한번 취했어요. 아저씨. 아니,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여기서? 아침부터. 박수 누나 오라래, 소주 한잔하게. 박수 누나. 아, 분위기 좋다. 오늘 나 좀 기분이 이상해. 왜요?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원래 쭉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면 그냥 똑같이 촬영을 해요, 원래. 응. 마무리 느낌 안 나게. 근데 오늘 유난히 이게 좀 뭔가 꼬아스럽다, 너무.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뭐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이거 좀 얘기해줘. 자,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차감된 출연료로 떠나는 무박 2일 연말정산 황금여행입니다. 와! 무박 2일!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맘먹고 웃어주신 덕분에 초특급 게스트 섭외도 하고 제작비에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아, 그동안? 네,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께 깎인 출연료로 준비한 황금여행인 만큼 우와. 오늘은 돈 깎이고 물 맞을 걱정 없이 어? 마음껏 웃으면서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간단히 저 거짓말이 아니라 노이로제에 걸린 게 다른 예능 가서 안 웃는다니까. 맞아. 어, 진짜 이게 맞아, 있어. 다른 예능 갔는데 웃으면서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런다니까? 그건 네가 노하우가 없는 거지. 입 닥치고 있어. 정말 눈치가 있었어야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 조건이 있어요, 방금. 첫 번째 조건은 멤버들끼리 선후배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써야 됩니다. 야자 타임이에요? 아싸! 우리는 괜찮아. 근데 수훈이도 괜찮겠니? 아, 그럼. 니네는 평소에 하는 건데 왜 그래, 오늘? 이경희, 정혁 씨 한번 해볼까요? 그래, 조용히 좀 해봐, 앞에 좀 듣게. 그래. 아니, 말 놓는 거 되는데 화는 내지 마. 왜 화를 내? 그거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한지 어색한지 알 수 있는 알았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자꾸 여기서 입 닥치지 말라 그래. 얘들아, 동현이도 대화에 좀 껴줘. 옆에서 자꾸 무섭게 혼잣말해, 얘. 동현이 너 엎드려 잤구나? 네. 거리가 엎드려 잤는데. 아, 멀리. 리무진을 2시간 넘게 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협동심과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단체복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막 됩니다. 그거 재성이 형 빤스 그런 거 아니야? 야, 재성이 형 빤스가 뭔데? 빤스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유니폼 어디 있어요?
자, 대기실 가서 환복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가자, 가자. 야, 우리 다 친구야. 수근아, 가자. 친구, 그래, 친구. 가자, 가자, 그래. 가자. 30분 후에 모일게요. 30분. 야, 이경아. 이거 차에 넣어야 된대. 어때, 분장 좀 맛 좀 들렸니, 너는? 아, 좋아요. 아, 그래? 우리 너무 좋다. 아, 이게 뭐야. 오늘이 제일 편하다, 그죠, 형님? 그치, 야, 밀리오레 댄스팀 같다. 이렇게? 야, 너도 자기 춤이 다 있구나. 옷이 나 너무 편해. 맨날 과한 분장만 하다가. 이리로 더워져, 이리로 더워져. 진짜 제일 편하다, 이게. 이리로 더워라. 저희가 합동신과 소속감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저요 옷에는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화이트 장비 뭐? 착용해 주세요. 뭐야? 물감 없다고 했잖아. 묵혀? 옆에 붙어 주세요. 아, 이거 맞네. 지퍼. 아, 아까 있더라, 씨. 아, 이거 한 몸이지. 형상등이잖아. 근데 약간 와, 이거 베스트 프렌드 느낌. 아이디어 나네. 대박이다. 이게... 나름 키 순서대로 배열했구나 이게. 어깨동무. 야, 무조건 왼발이 첫 번째다. 네. 왼발로 가보자. 시작. 왼발. 왼발. 아니. 잠시만. 흰발, 검은발 이렇게 가야지. 그래? 흰발. 야, 동현이가 넘어진 거야? 재성이가 넘어진 거야? 동현이가 넘어진 거야. 재성이가 꽁트에 욕심이 있으니까. 아까 리무진 타고 재성이네 집 가는데 담벼락에 꽁트 금지라고 써있더라. 얼마나 아파트에서 하고 다니는 냄새가 거기까지 났어? 꽁트 금지 써있더라.